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도 뚝 끊겼습니다.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집값 하락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시가 두 번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공모에 나섰습니다. 상습 침수 구역이나 반지하 밀집 지역 등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지방의원이다에선 허훈 서울시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허 의원은 양천 지역의 주요 현안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교육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몇억 원씩 빠진 곳도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손성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달 초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집이 9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 1월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집입니다. 12억 7천만 원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도 석 달 사이 2억 넘게 빠졌습니다. 아파트는 손을 좀 거리가 전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상담 전화도 전혀 없고 지금 9억 5천도 나와 있는 게 매매가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 12억을 찍었어요. 실거래가로. 가격을 내려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팔려는 사람은 한두 명씩 나오죠. 왜냐면 금리 때문에. 근데 그거를 살려고 하는 매수인이 없는 거죠. 지금 나와도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 대출이 이자가 싸면 사람은 그래도 투자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뭐 두 배니까 사람이 직접 살아가는 데 지장이 있는 거잖아요. 생활하는 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전 거래 가격보다 상값에 거래되는 하락 거래 비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 2분기 20% 되었던 하락 거래 비중은 50%대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셋째 주 0.09%였던 하락폭은 일주일 새 0.12%로 커졌습니다. 은평구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강북 지역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은행 대출이자 상승 등이 꼽히는 가운데 고금리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집값 하락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리가 지금 많이 상승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매수 심리가 위축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들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만큼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헬로TV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는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가점을 줘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는데요. 상습 침수 지역이거나 침수된 적이 있는 지역은 가점 5점을, 전체 건물 중 반지하 주택 비율이 50%를 넘는 경우에도 최대 5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공모 신청 요건은 1차 공모 때와 같습니다. 법령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에 동의해야 합니다. 기존의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도심복합사업 등 다른 사업 후보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저희 헬로TV 뉴스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역 1군으로 당선된 구의회 의장단과 서울시 의원을 한 명씩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 계획을 직접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진재 기자가 허훈 서울시 의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양천구를 명품 주거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안고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허훈 의원. 약 두 달 동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허훈 의원을 만나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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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7월 1일 개원하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 7월 달에는 저희가 의회에 출근해가지고 선서하고 정신없이 이제 적응하고 상임위 업무들 파악하고 추경 바로
요청이 있어가지고 서울시청 집행기관 추경 요청이 있어가지고 추경 심사하고 그렇게 지냈고요. 8월 달에는 또 우리 8월 8일, 9일 또 수해가 나는 바람에 또 지역에 계속 다니면서 수해 복구 현장이라든지 뭐 청소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주민들 만나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또 7월 달에도 또 초복이 있어가지고 지역 어르신들 많이 만나고 인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8월 말이 됐고요. 이제 9월 달부터 또 임시에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상임위가 도시계획공간위원회에 지금 배정을 받았는데요. 도시계획공간위원회는 이제 그 전에 10대 시의회에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하나의 위원회였는데 이번에 이제 도시위원회와 주택위원회로 이번에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도시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을 우선 하고요. 지구단위 계획, 지구지정, 구역지정, 용도변경 이런 것들을 우선 하고요. 그 이후에 실제 건물이 올라가고 주택을 공급하고 하는 부분은 주택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위원회 소관,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이렇게 보시면 알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발의했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조례안은 원래 그 상위법인 법에서 정하고 도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한 비용 부담을 요청자가 부담한다라고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 조례에서는 요청자가 부담한다라는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상위법과 마찬가지로 임의 규정으로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조금 길을 열어가지고. 서울시나 구청이나 다른 상위기관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정밀 안전진단을 위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얻어서 그 자부담을 통해가지고 비용을 모금을 하거든요. 모금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도가 굉장히 늦어져가지고 초기 단계에서 실패할 확률도 많고 진단, 안전진단에 한번 탈락한 경우에는 또 다음번 할 때는 또 다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모금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도시 주거환경 기금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천이 아무래도 교육특구다 보니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 예산 중에 학교 시설 개선이라든지 화장실, 냉난방기 우선적으로 좀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건축 재개발이 우리 목동의 가장 큰 이슈다 보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는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이라고 하죠.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에 할 수 있는 모아주택, 모아타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깨끗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저를 압승시켜 주신 만큼 또 크게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기대도 많을 텐데요. 시위에서 지금 원내 부대표를 맡아서 지금 여당과 야당 협상하는 일부터 정책 방향까지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일들, 또 서울 시민들이 필요한 일들 꼭 챙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쏟을 거고요. 또 기대가 큰 만큼 또 일로서, 또 주민들께 일로서 보답할 수 있도록 그런 시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민안전보험에 보장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데요. 은평구는 보장 항목 4개를 신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항목은 화재나 폭발, 붕괴사고,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후유장애 등입니다. 구민안전보험 관련 세부사항은 은평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 7일까지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5개 분야, 100개 사업이 접수됐는데요. 분야별 검토를 거쳐 이 중 37건이 주민투표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투표는 양천 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다니는 누구나 서울시 엠보팅 사이트, 엠보팅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는 주민투표 결과와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총회 투표 결과를 합산해 내년도 사업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 1일부터 이틀간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직거래 장터는 양천공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데요. 자매결연 도시인 부여군, 순천시 등 지자체 21곳이 참여합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양천구 내에서 무료 배송 서비스도 지원하는데요. 직거래 장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부천 김포 방송이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 보도상을 받았습니다. 케이블 협회는 지난 26일 2분기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고 보도 4편, 정규 2편, 특집 2편 등 분야별 수상작 8편을 발표했는데요. 부천 김포 방송은 김포시가 교통 약자를 위해 시행 중인 이음택 씨의 문제점을 보도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에서는 매우 작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 그분들에게는 매우 절실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공감하고 또 같이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는 게 지역방송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